진짜 지중해네요. 그죠? 자, 보자. 이탈리아 사람들도 되게 가고 싶은 곳 아니에요? 방금 저 이탈리아에서 유일하게 모카 본 데 수술이야. 아, 진짜? 그래서 오늘 여행 같이 왔군요. 어, 눈 색깔이 너무 예뻐요. 거기 바다 너무 깨끗해요. 영상 보니까 진짜 여행 가고 싶네요. 진짜 하면 또 음식이 맛있겠다. 맞아. 음식이 이탈리아의 주방이죠. 전라남도 같은, 전라도 같은. 아, 이탈리아의 전라남도. 이탈리아 전라남도. 뭐야 저거? 오란 파스타요. 오란 파스타? 여행 잘 왔네요. 그 저는 이게 막 그 어릴 때 대부 영화 보면 대표적인 약간 마피아 지역이라고 좀 생각하는 것 좀 있어요. 약간 조금 무섭긴 해요, 사실. 약간 생각할 때 편견인가요? 예? 요즘에는 사실 위험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휴양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고 이제 바로 지중해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위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침략을 계속 당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건축물들도 있고 유적지도 있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나라 음식 문화가 섞여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정말. 되게 열정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되게 언젠가 꼭 한번 가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꼭 먹어보고 싶어요, 음식도. 근데 교수님 오늘 시칠리아를 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시칠리아는 이제 여러 교류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죠. 침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만큼 지중해 딱 중심되는 부위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질병. 그러니까 이제 걸리기만 해도 5시간이면 사람이 죽는다는 질병. 그리고 뭐 새까맣게 타들어가서 죽어요. 아, 여기에서 시작된 질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 질병이 바로 흑사병, 패스트입니다. 도대체 흑사병이라고 불리는데 시커멓게 타들어가서 죽는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오. 아, 썩은 거예요? 썩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퍼졌을까? 이런 패스트가 퍼지기에 정말 딱 적합한 환경이었어요. 최악의 기근, 최악의 위생환경, 매질을 하는 그게 의사가. 치료인 거예요? 그게 치료인 거예요? 치료예요. 아니, 그게 무슨 의사야? 패스트도 비말로 옮겼어요. 방역이라는 걸 해라. 자가격리를 해라. 어? 코로나인데? 많이 듣던 얘기네요. 정말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 흑사병은 말 그대로 검은 죽음이에요. 영어로도 네, 블랙 그렇죠. 데스죠. 그 블랙 데스는 그 사람들이 정말 처참하게 죽어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나타내는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유럽에서 오신 두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 아마도 유럽에서는 이 패스트에 대해서 좀 가르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불어를 이제 저는 쓰거든요, 원어로. 근데 불어에서 패스트라고 쓰는 단어가 아니면 쓰는 표현, 속담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누구한테 세진 패스트라 그러면 얘는 패스트다. 그러면 얘는 나쁜 사람이다. 좀 못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패스티페레라 그러면 너무나 악취 날 때 말하는 거거든요. 패스트 때문에 냄새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 다 패스트라는 말이 들어가요. 맞아요. 아니 근데 네네. 그럼 그런 표현을 지금까지도 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어요. 와. 사실 우리나라 단어에도 병을 소재로 한 욕이 있어요. 뭐죠? 연병이라는 게 있는데 아. 연병은 사실은 이제 그 전염병 할 때 연병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원래는 연병이라는 뜻이 장티푸스를 말하는 뜻이기도 해요. 죽을 병이란 말이죠. 그런 욕들이 그러니까 있었다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저희도 학교에 있을 때부터 많이 공부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국어 시간에
꼭 봐야 되는 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패스트가 배경이 되는 책들이 많아요. 제일 유명한 거 저희 그 모카초가 쓴 데카메론. 거기는 14세기 패스트 때 이제 좀 돈 있는 잘 사는 10명 젊은 사람들이 그 패스트 이제 도망치려가지고 시골에 가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낸 열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 보면 패스트 기상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왔던 걸 오늘날에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쯤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했던 그 질병들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게 아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고요. 그중에 제일 암울했던 시절을 탁 잘라서 14세기에서 17세기 정도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 진짜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시칠리아에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게 첫 날짜도 나와 있어요. 사실은 1347년 10월 며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그 기억에 남을 사건이기 때문에 배관 쪽에서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딱 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유령선처럼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고 죽지 않고 목숨만 붙이고 있는 사람들도 며칠간 다 죽었어요. 보니까 시체들이 너무나 흉측한 거예요. 온몸이 막 부풀어 오르고 시커멓게 타들어갖고 고름 피고름이 범벅이 되고 진짜 악마가 한 짓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패스트균이 사방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도망갔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전 유럽을 향해서 확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마치 유럽이 위에 화선지 이렇게 넓게 깔아놓고 먹물을 이렇게 네. 물개 타서 쫙 뿌리면 쫙 번져나가듯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검은색 죽음이 전 유럽을 장악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2, 3년 만에 전 유럽이 다 먹혔다. 와. 여기까지 싹 다 먹혔다. 너무 무섭다. 그 보통 옛날에는 그 어떤 역병이 창궐 하려면 대략 1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2, 3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인데 그걸 이제 환산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 하루에 1.6km 정도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퍼져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죽음의 팬데믹을 형성합니다. 근데 시칠리아에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단초가 된 사건은 여기 카파 지역입니다. 카파. 카파는 이제 크림반도의 그 페오도시아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 되게 뜬금없는 지역이에요. 이제 바다 한가운데 반도인데 네네. 여기에서 시초가 시작되었다. 카파는 굉장히 발전돼 있는 무역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충지였죠.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몽골이 침범해 들어와요. 몽골의 킵착한국이 침범에 들어와서 카파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패스트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유럽을 휩쓴 패스트균은 카파에서 몽골군에 이어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몽골군은 어떤 방법으로 패스트균을 그 사람들에게 옮겼을까요? 그러니까 몽골인들이 패스트 걸렸던 거 걸려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네. 정답. 뭔가 막 그 트로이 목마 같은 방법을 썼을 것 같다는. 좋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그 성에 뭔가 들여 보내고 싶은 거를 이렇게 매력적이게 만들어놔야지 가져 들어갈 거 아니에요. 트로이 목마처럼. 아, 약간 뭐 네. 선물 같은 거 딱 앞에 둬가지고. 그거 많은 거야. 식료품 같은 거를 그 성 근처에 갖다 놓고 고기 같은 거를 오염된 고기를 갖다 놓고 그걸 이제 가서. 먹게. 그 먹으러 먹겠어요? 그 카파 사람이면 뒷바닥에 이게 뭐고 있는 게 먹겠냐고. 아니 왜냐면 성 안에만 갇혀 있으면 먹을 게 부족해지잖아요. 살려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카파는 굉장히 강력한 성이었어요. 아. 3년을 버틸 정도로 그 안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3년 버틸 정도로? 3년. 전답. 네. 네. 몽골인들이 돌아가는 척했죠. 아, 우리 모르겠다. 포기하겠다. 그래서 돌아가는 척했는데 패스트 걸린 사람들만 거기나 두고. 아. 오, 비슷합니다. 설마 막 그 걸린 사람들이 안에 들어간 건가? 그러면? 거의 다 오긴 했어요. 안에 어떻게 들어갔지? 던졌나? 던진 거야? 던졌나? 던진 거야? 예, 지금 주일량이 맞췄어요, 사실은. 네? 네? 사람을 던졌다고? 네. 사람 던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3년을 이제 카파성이 버텼어요. 몽골도 근데 3년 동안이나 공성 전력을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몽골 진영에 패스트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퇴각하려고 해요. 몽골이 퇴각 결정을 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에 걸려 죽은 시체를 투석기로 성안으로 던져요. 왜? 투석기로? 왜? 투석기로? 잔인하죠. 투석기로? 투석기로 가네요. 예. 저기 보이는 저게 이제 물론 저 시체를 던지는 모습은 아니고요. 돌을 네. 던지는 모습인데 저기 있는 저 투석기를 이용해서 성안으로 시체를 던져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패스트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아 진짜 못된 놈들이야. 저게 핵무기랑 뭐가 달라? 생화학. 세균전이죠. 세균전. 그러니까요. 생화학무기. 1호 세균전쟁이라고. 최초의 게 바이오 테러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이오. 근데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시칠리아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먼 거리에 왜 여기가 시초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멀잖아요. 왜 이렇게 멀죠? 카파에 이 패스트 걸려 죽은 사람이 속속 그 생기니까 제노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을 나와요. 흑사병이라고 불렸는데요. 시커멓게 타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증상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저는 의사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그 패스트균은 이제 특징적으로 발열성 질환이에요. 고열이 나는 질환인데 고열 질환들 중에도 이 패스트균은 혈관 내부에 침투해서 그 안에 응고 장애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해서 시커멓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신체 말단부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데 사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진짜 탄 것 같네. 목물로 피다는 것 같아. 아니 저렇게 시커매진다고요?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저렇게 시커멓게 죽어가는데 죽어가다가 이제 조직들이 괴사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신체 말단부가. 자, 그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예, 균이 들어오면 우리 피 속을 다 돌아다니죠. 저렇게 혈액 응고 장애라고 하는 게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말단부는 피가 잘 안 통해요. 사진 바꿀 수 있을까요? 야, 바꾸. 자, 아니, 더 흉악한 사진. 자, 저거는 뭐냐면 가레토 패스트, 그러니까 림프절 패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림프절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에 커다란 부분이 있고 이 사타구니 있는 부위에 가레토시 이렇게 계란만한 게 이만큼씩 생겨요. 그러면서 엄청난 통증을 입어서 잘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그리고 저 부위가 또 피가 안 통하니까 또 썩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퍼진 건 폐에 들어갔을 때 각혈을 하고 폐 조직이 망가지니까 숨을 못 쉬어요. 급사합니다. 빨리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전신의 혈관 내 모든 혈액이 확 다 퍼진 거예요. 그걸 폐혈증이라 그래요. 그게 더구나 패스트 같은 그 폐혈증이 일어나면 그건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게 그 열시니아 패스트라고 하는 패스티라고 하는 그 세균이에요. 세균에 생긴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때 사람도 모르는데 사람이 순식간에 막 흉악하게 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파 사람들이랑 시체들이 깜짝 놀랐겠네요. 그러니까 시체들이 많은데 다 검정색이. 아니 나는 썩은다고 해서 꼬매진다 해서 어느 정도 꼬매질지 몰랐는데 먹물에 걷다 거의 찍은 수준의 시꺼매지네요. 진짜 검정색이잖아요. 정확하게.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사실은 이제 쥐하고 패스트는 굉장히 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패스트균이 돌아다니다가 쥐벼룩에 감염이 돼요. 근데 쥐벼룩은 뭐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쥐벼룩이 쥐를 물어요. 그 쥐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사람하고 근처에 있죠, 쥐들은. 그러면서 그 쥐에서 나온 쥐벼룩에 또 사람이 물려요. 그러면 이제 걸리는 거죠. 쥐들도 아파요? 아니면 쥐들도 피를 토하면서 죽어요. 근데 그 대부분 쥐들은 잘 못 사는데 특징적인 쥐의 한 가지 종류가 좀 잘 살아요. 그걸 그 왕쥐라고 부르기도 하고 곰쥐, 그러니까 뚱뚱하고 큰 쥐예요. 그런 쥐가 원래 유럽에는 없었는데 인도하고 이란 뭐 이런 아시아 그 서남부 쪽에 있었던 쥐인데 그게 유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쪽 끄트머리 있던 게 일로 들어오는데 다른 쥐들은 죽으니까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는데 얘네들은 살아서 여기까지 옮겨와서 그것 때문에 유럽이 그렇게 창궐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쥐가 얼마나 빠르다고 유럽 전역을 이렇게 퍼졌을까요? 쥐만 때문에 쥐.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쥐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쥐 때문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번진 거예요. 아, 벼룩만 옮기는 게 아니었어요? 벼룩이 옮겨서 패스트 걸렸어요. 그럼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랑 같네요. 맞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우리가 마스크 끼는 이유가 있죠. 비말을 막자. 네. 지금 이렇게 칸막이 치신 것도 그것 때문인데 패스트도 비말로 옮겼어요. 아, 비말로 옮겼어요? 아, 공기로? 네, 공기로 옮겼어요. 아, 진짜 비슷하네. 옛날에 중세에서는 쳐다만 봐도 패스트가 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쳐다봤다는 거 이렇게 마주대고 뭔가 이야기 됐거나 이랬겠죠. 쳐다만 봐도 걸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럽 전역에 이렇게 완전히 창궐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카메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순식간에 사람이 죽어갔는지를 나타낸 대목이 나와요. 건강한 젊은이들도 아침에는 가족과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저세상에서 조상들과 식사를 했다. 한나절이 죽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젊은이들조차.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